오늘은 어떤 훌륭한 분을 만나나요? 오늘은 과학자를 만나볼 거야. 과학자요? 누구신데요? 바로 찰스 다윈과 마리키리야. 찰스 다윈? 마리키리? 그래,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긴 과학자지. 우와, 저 빨리 가서 만나볼래요. 제 꿈도 과학자거든요. 야, 그래? 그럼 주엘이 먼저 1810년대 영국으로 가서 찰스 다윈을 만나고 오렴. 네, 역사의 문으로 출발! 출발! 우와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역사의 문이다. 역사의 문아, 날 과거로 데려다줘. 여기 봐! 괴사님! 쥐 잡았어! 쥐! 시끄러워! 저를 치워! 알았어! 이 쥐는 귀엽지? 아, 오빠 진짜 이상해! 찰스! 네, 아빠! 너 또 산으로 들러 쏘다녔니? 네! 이것 보세요! 이 돌 진짜 신기하죠? 넌 어떻게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한 것만 좋아하냐, 어? 쥐를 잡지 않나? 매일 개랑 놀지를 않나? 도대체 넌 커서 뭐가 될래, 어? 나 참 정말. 멍멍아, 우리 강으로 낚시 갈까? 찰스! 찰스! 너 또 어디 가니? 이런 집안 망신이야. 망신! 으휴. 우와, 저기 신기한 곤충이다. 아, 날아갔잖아. 너 거기서 널 자세히 관찰하고 싶어. 찰스, 너 찾으러 한참 헤맸다. 자, 저녁 먹으러 가자. 아빠, 이거. 어? 아, 너 커서 뭐가 될래? 넌 이 아빠처럼 의사가 돼야 해. 의사요? 그래, 너 의대에 가거라, 어? 자, 가자. 찰스 다윈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의대에 들어갔어요. 자, 오늘은 내가 수술하는 것.